지난해 매주 토요일 공연과 체험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줬던 프린지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에 돌아옵니다. 아시아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. 공간과 형식에 제약받지 않고 예술적 표현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어서 매주 축제를 찾는 프린지 매니아까지 생겼습니다.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의 축제가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. 광주 도심거리의 예술축제인 어여쁘다 궁동도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. 마술쇼와 버블쇼 같은 거리 공연과 푸드테라피 등 예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. 6일 금요일과 7일 토요일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첫 정기 공연인 아이다가 펼쳐지는데요.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폐막식을 수놓았던 홀로그램 기법 등을 오페라 무대에도 접목한다고 합니다. 봄꽃 축제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. 영암 왕인 박사 유적지와 청정하천 섬진강변에서 주말 동안 흐드러진 벚꽃을 볼 수 있습니다. 튤립과 유채꽃 등 1억 송이가 넘는 다양한 꽃을 보고 싶다면 순천으로 향하면 되는데요. 꽃과 함께 꽃 엽서 만들기, 묘목 판매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. 다음 주 11일부터는 신안의 튤립 축제가 27일엔 한평 나비 축제도 열립니다. 멀리 나들이 가기가 힘들다면 국립광주박물관으로 향하는 건 어떠세요? 박물관의 교육관에서는 주말 가족영화 극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들을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내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는데요. 월요병으로 힘든 오늘 미리 주말 계획을 세워서 기분 전환하는 건 어떨까요?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